없단 얘기는 돌진양뿐이거든요. 자, 이건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늑동늑. 오랜만에 보거든요, 늑동늑. 몇 년 전에 본 거죠? 한 1년 전쯤 봤나요? 늑동늑 정말, 와. 돌진양꾼. 근데 마음가짐 기술 퀘스트 중에 무언가 나왔는데 이거 칼날 부채 나오면 또 몰라요. 큰일 납니다, 예. 예, 칼날 부채 한 번으로 또 게임 터질 수 있어서. 쥐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드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넣어준 것 같네요, 이건. 동전 늑대까지 할만 하거든요?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아무리 도적이라고. 그렇죠. 예. 무섭다고 해도 지금 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드로우? 절개. 이걸로는 일단 부족하고 일단 칼 차고 넘어갈 것 같은데 다음 턴 정말 칼날 부채라도 들어온다면은 그러면 게임 난리 나요. 오, 야수주련사. 돌진양꾼에다가 약간 섞어서 넣었다. 지금 약간 버프가 살짝 아쉽다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은폐. 그러면 퀘스트 중인 모험가 기습 마음가짐 은폐. 퀘스트 중인 모험가와 기습은 확정이고 몸을 때려잡는 것도 확정인데. 예. 일단 마음가짐 절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가짐 은폐로 가고 혹시나 다음 턴에 야생의 벗을 쓰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생절개라고 하죠. 생절개를 저 침투요원에 써버리게 되면 야생의 벗으로 나온 하수인은 그냥 퀘스트 중인 모험가를 잡아주면 필드는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잡는 것까지도 확정. 여기선데요. 마음가짐 은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8분만 나왔으면 이런 고민 안 했을 텐데. 지금 고민돼요. 이걸 해야 되나. 잡을지 말지 고민합니다. 3이면 그냥 장궁에서 잘리거든요. 그러려고 낸 캐스팅 무언가 아니기 때문에. 절개로. 이건 이제 절개가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연계할 수 있을 때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밀수업자의 상자 야수 한 마리 들어가고요. 이번엔 물건도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오히려 지금 네. 저 이장 할머니에 들어가길 바랬던 건데 이러면 도적이 들 템포 더 빨라요. 지금은 뭐 잡고 다 필드 정리하고서 은폐를 해도 되는 상황이고 안 잡아도 되는 상황이기 이건 퀘스트 때문에 이건 퀘스트 중인 무언가를 은폐를 하고 칠지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아예 키워서 때리겠다. 네. 어차피 안 잡히니까. 네, 상대가 이렇게나 좀 타이밍 빠르게 잡는 양분이면 제압기가 없을 수 있다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기능 유적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퀘스트 중인 무언가 지금 난리 났거든요, 이제? 이 다음 턴이 그냥 무료히 뛸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 4코스트. 비동까지 들어가 있는데. 자, 쥐떼 나오면서. 스탠필드 선수가 그 해적전사 할 때도 예. 굉장히 달리는 타이밍을 잘 잡았기 때문에. 지금 나와도 다 달리면 몇 데미지죠? 6, 7, 8, 90, 11. 퀘스트를 주시오. 11에 7, 18, 19 데미지. 어떤 상황인데 그냥 지금 뭐 그냥 개체수로 밀어붙이겠다 이러고 다음 턴에 리로이 내면 거의 완벽하게 킬각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 퀘스트 중인 뭔가 88자리 잡으려면 카드를 다 써야 되고요. 밀수업자의 상자. 이렇게 하면 결국 킬각 나오죠. 스탠핑 선수 굉장히 노련하게 그리고 빠르게 게임 끝냈습니다. 마음가짐과 추가 카드를 썼던 판단이 확실히 좋았었죠. 그리고 퀘스트 중인 모험가 두 장을 쓰는 덱이라서 이게 정말 이 포텐셜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딱 2턴 만에 양꾼보다 빠르게 게임을 끝내버렸어요. 마무리되면서 결국에는 세트 스코어 6-5로 지트핑크 선수가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냥꾼은 네. 어쩔 수 없었네요. 역시나 굉장히 좋은 덱을 들고 와 봤으나 그리고 실제로도 꽤 괜찮을 수 있었으나 오히려 이거는 도적이 너무 사기를 쳤다. 그렇죠.